9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빈칸 여기 있네. 그죠? 그들은 개발했다. 전문 기술을. 그죠? 어디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들은 말한다. 다른 언어를. 그리고, 그죠? 그들은 뭐 한다? 빈칸 한다. 맞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보세요. 같은 게 뭐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죠? 요 멀티니까. 그죠? 또 다른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그죠? 그럼 그들은 뭐 한다? 이런 것들 한다. 같은 게 많이 되니까. 자, 봅시다. 그들은 산다. 멀티한 삶을 산다. 그죠? 뭐냐면, 이것이 보다 흥미롭고, 그죠? 요즘에 뭐 한다.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럼 멀티라고 하죠. 여기 뭐 들어갈 말은 뭐다. 그죠? 멀티. 그죠? 여러 가지 한다. 다양한 거 한다. 그죠? 이 말들을 찾으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가 되는데요. 또 보세요. 첫 번째 문장이 지금 뭡니까? 질문이죠. 이렇게 막아놓으면,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주제됐죠. 볼까요? 무엇이 가장 흔하면서 널리 퍼져 있으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접두사입니까? 우리의 시대에 대답은 되어야 합니다. 멀티. 맞잖아요. 멀티. 멀티. 그죠? 멀티. 그것은 의미합니다. 두 개 이상의 것을. 그죠? 찾으면 되겠네요. 고려해라. 그죠? 뭘 고려하란 말입니까? 바이링기얼. 그죠? 이중 언어. 그죠? 두 가지의 언어를 쓰는 것은 사회를, 그죠?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멀티, 두 개가 안 좋다니까? 아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족해라, 그죠? 그들의 전문 분야를, 하나의 분야에서 멀티 아니죠? 틀렸어요, 그죠? 찾아라 즐거움을 어디에서 풍부한 다양성, 인간 경험에서 풍부한 다양성, 그죠? 맞네, 멀티. 피해라 영역을, 그죠? 요구하는. 다양한 전문 기술을, 그죠? 다양한 걸 피하라니까, 하나하라니까, 멀티 아니고요. 찾아라, 안락함을, 똑같은 일을, 같은 거 하나만 하는 거니까 아니고, 답은 뭐가 된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어떻게 푸시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감사합니다.